18번째 주제죠. Synchronization among Spool입니다. 스풀들 사이의 동기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하나의 지역, 하나의 지역을 관할하는 하나 이상의 스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어느 고향 스풀, 보통 하나의 지역을 관할하는 것이 고향 스풀인데 그 고향 스풀이 어떤 고장이 나거나 혹은 뭐 공격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 개의 미러 스풀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 미러 스풀들 각각이 수수료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그죠? 시장이죠.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수풀을 골라서 거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 수풀들 간의 데이터가 동기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풀들 간의 실시간 소통, 통신을 상징해서 5G 모바일 네트워크가 주춘되는, 근거되는 겁니다. 5G는 기존의 LTE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기지국의 소형화, 그리고 분산화, 무엇보다도 실시간 소통을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지설은 하나의 시점에 하나의 수풀에만 접속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설이 동시에 두 개의 수풀에 접속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니까 어떤 더블 스펜딩, 이중으로 뭔가를 돈을 지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설이 하나의 수풀에 접속했을 때는 그 그녀 혹은 그것의 프레전스가 마크드 온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이 온 상태라는 거 하는 것이 다른 수풀들 있다면은 다른 수풀들에게도 브로드캐스트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풀, 하나의 수풀, 두 개의 수풀에 동시에 접속하는 것이 차단됩니다. 차단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가 접속했던 수풀로부터 접속이 해제되는 시점에 다른 모든 수풀들과 그 접속했던 수풀들의 데이터가 서로 동기화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구성합니다. 이 동기화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동기화를 위해서 예전 기술로는 동기화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기화가 비교적 각 쉬워졌습니다.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요소는 누가 뭐래도 5G 네트워크. 대단한 혁신적인 네트워크예요. 5G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상용화되면 우리 ABC와 같은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어떤 상용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동기화, 실시간 동기화가 예전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동기화가 2019년 5월 이전에서는 거의 생각이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 것이 한 가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동기화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동기화의 여러 목적 중 하나, 하나는 어떤 이중 지출의 방지, 더블 스펜딩이라고 그러죠. 또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차차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